안녕하세요. 아레스 필드에서 두 번째 게임 영상으로 돌아온 몰커입니다. 이날은 마루이 MP7A1 GBB 라이플을 가지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비록 1:1 사이즈는 아니고 약간 축소된 사이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으며 뛰어난 작동성과 성능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완전한 게이밍 GBB 라이플이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이날은 약 20명 정도가 모여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폭탄 설치 모드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비 진영이며 적의 폭탄 설치를 저지해야 합니다. 괜찮았어요? 엔진 맥! 라스트 맥! 됐다, 우리 예능 한번 합시다. 자, 중대장이 명령한다! 모두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아마 큰일 났어. 어? 바로 앞에 있는데? 약진 앞으로! 같은 게임 모드, 이번에는 저희가 공격입니다. 저희 목표는 목표 지역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잘 해주고, 왼쪽으로 잘 해주고. 아군이 전선을 어느 정도 밀고 팀원이 폭탄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려! 막아 막아 빨리! 폭탄을 설치하였으니 이제 2분을 보태야 합니다. 헤이. 폭파 시간이 가까워지니 적들이 마지막 공세를 가합니다. 저는 적들을 막기 위해 더 전진합니다. 게임 끝! 폭탄이 폭파하여 팀의 승리로 폭파! 게임이 끝났습니다.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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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라운드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차 한 더 있어 그쪽에. 우성아 너 여기 봐줘. 그럼 아니야 그 거기서 여기 봐. 거기서 와 소리 들었는데. 아 적팀 스폰 아웃! 적팀의 리스폰 포인트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적들을 모두 섬멸하면 팀의 승리입니다. 서칭해 서칭! 이쪽에 있는 것 같아. 헤이! 마지막 적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인가? 잠깐만. 턱. 아, 턱인데. 네, 그렇다네요. 제 거야. 불발이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한 비를. 아예.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